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반가운 소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제 오른쪽에 우리 소개해 주시죠. 신현님 시인도 사진작업 또 사진작가이기도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으로 알려진 신현님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그죠? 예. 그럼 우리 왼쪽에 네, 본인이. 안동데일리 정여진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 문화, 예술, 진지, 구축 해가지고, 이게 우리 좌파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문화, 예술계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 교육. 정치 교육들이, 교육, 문화, 이런 교육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부도 문제가 많잖아요. 국정교과서다 뭐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주된 얘기는, 앞으로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 교체가 되셨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교육, 문화, 예술계에 우리 리더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못합니다. 한 20분 정도로 짧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정권 찾았는데, 우리가 진지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지를,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에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진지를 지금 뺏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좀 투자를 해야 되죠. 정부에서 이거의 절실함을 느껴서 투자해야 되고, 자, 이게 뭐 씨를 뿌린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럼 인선을 잘해야 되고, 네. 본격 문학에 있는 작가 등의 이런 분들을 좀 과감하게 기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인선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 뭐랄까 보수 진보를 떠난 좀 균형감 있는 사람으로 해갖고 사람 인선을 잘해야 되고, 투자하는 데서 돈이 경비가 어디 정말 허튼 대로 쓰여지지 않게 그걸 좀 확실히 해야 되고, 일단은 또 여기 윤석열 당선자님께서 얘기한 게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정부. 지금 경찰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이, 또 인력들을 또 취직 그런 문제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사람들 그냥 무조건 해면 안 되고 보장이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할 필요 없지만은. 그리고 영화 쪽에도 뭐 생겼잖아요. 영화 쪽에? 영화 쪽에도 지금 움직임들이 크게 있고, 또 하나는 문학 쪽에서도 문학 미술 이쪽에 단체도 있어야 되고, 또 상도 좀 제대로 된 상들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루해진 느낌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것들은 좀 작품들에 대한 상 우리 약간 앞으로 저는 이제 보면은, 우리 좌파들은 이제 보면은 백일장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아니면 영화제, 그죠? 영화제,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문화 행사, 교육 행사 하면은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 시상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호응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지가 좌파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샤이 그런 얘기 보수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데요. 또 그리고 대학로 가면은 연극 무대에서도 그런 현상을 저는 그게 많이 뭐냐면, 봤습니다. 그만큼 예술 문화 진지에다 투자를 많이 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그 위에 수장들이 그걸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각 매체마다 많이 진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 문화를 키우려면 또 이쪽에 언론 매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다 부족해요. 지금 제가 잠깐 방금 언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요? 방송사에. 음.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고발당하고 잘리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적폐가 다 내 내로남불의 기준으로 적폐를 예, 그렇죠. 그래서 판단이 난게 예, 야, 이번에 진짜 이제 쫓겨났던 그런 분들, 위축됐던 분들이 언론계에는 방송계나 이런 신문사 같은 데제 목소리를 낼것 같아요. 언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러면 문화, 문화의 그 미디어 연출이나 연출력에 대한 그 중요성을 오빠는 잘 모르고 상대적으로 저는 진영 문제, 진영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좌파 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공산당들이 처음에 공산당 문화를 이식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문화 이론이 잘 적용됐기 때문에 문화 미디어나 연출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려고 어떤 문화 이론을 오늘 소개해 안토니오 주셔서 그람시의 예, 자료 준비했습니다. 예, 언어와 네,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만큼 문화 속에서 뭐 예술, 문화 그리고 또 미술, 연극 뭐다 들어가는데 언어와 문화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의 왜냐면 사람들 지금도 언론 그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철저하게 공산 전략으로 지금 이거 국민들을 선동 선전해 간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라미시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일단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 안토니오 이론이라는 그람시는 거잖아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그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자고, 근데 무솔리니 그 정권하에서 투옥을 당했어요. 왜냐면 그 약간 그 대결할 수 있는 그 약간 경쟁자 느낌이 나니까 무솔리니가 그냥 가둬버렸지. 그래서 옥중 숙인 이런 걸로 옥중 유명해진 거죠. 저희 숙이요. 민주화 예, 투쟁 맞아요. 연관이 돼서 그게 좀 신성화되어 있긴 한데 그게 뭐 11년 동안 갇혀져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아주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이게 아주 몸에 배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언어와 문화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지금도 실감하잖아요. 문화 속에서 잠입해서 이념을 이식한다. 모든 것들을 얘들이 기획 조종하고 또 그래서 CIA에서 아니 CNN에서도 우리나라는 좀 베낀다며요. 뉴스를 베끼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의식을 조종할 수 있는 그것들을 여기 매체에서 다 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믿어요. 저는 이제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 주변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이 푸틴은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더라. 공산주의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주의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금 그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죠. 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다만 이 독재를 했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하더라. 70%를 지지하고 제가 트위터에 어떤 그 게시물을 봤어요. 어떤 시민이 한 얘기가 이 전쟁을 국민들이 70%는 원한대요. 왜냐면 그거는 예민한 문제인가? 네, 좀 예민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을 문제인가? 것 같아요. 역사가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다음 팬데믹을 이거 그거는 네. 사실 잠깐. 오늘 그래서 그 그람시가 공산주의를 이식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로 이제 옥스 옥그 무솔리니에서 옥중에 가둬지게 되어서 공산 사회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산당 이론을 정립시켰는데 그래서 그 이론의 핵심이 진지전이라는 거잖아요. 그 진지전. 진지전이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은밀한 혁명 11가지 아젠다도 있고 이거는 그 진지라는 것은 각이 뭐라 교육 진지도 있고 예술문화 진지도 있고 또 시민 단체의 진지도 있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아직도 세뇌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과 문화의 진지에 좀 구축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제가 진지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전쟁이 나면 참업하는 거거든요. 예, 참업.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약자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를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진지를 자꾸 넓혀간 거죠. 아, 그러니까 문화와 그, 교육을 전쟁처럼 매우 전략적으로 지략을 이용해서 파고들어서 완전히 그 전쟁의 개념이잖아요. 네. 전쟁처럼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피 안 흘리고 체제를 바꾸잖아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3%의 공산주의자가 예. 예? 그 뒤집은 거 아닙니까? 정신과 그 이념을 이렇게 조종하는 방법을 안다는 뜻인데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딥스 인류의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가는 데는 그 누구지 볼셰비키 전쟁도 그게 다 뒤에서 돈을 대지 않았으면 이게 될 수가 없었대요. 그거는 자본,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본을 거의 그쪽에서 자기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공산당 전략을 사용해서 얘들은 점령에 간 거고. 그래, 이런 얘기는 이제 뭐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나폴레옹이 맞아요. 워털루 전쟁을 할 때 네. 영국에 뭐 이제 자본가가 돈을 대주고 또 거짓말을 쳐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쳐서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엄청 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 그람시의 주요 개념은 A 첫째 것만 보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12분이 지났는데요. 자, 정치와 헤게모니입니다. 아까 예. 그 헤게모니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적을 앞에 두고 우리끼리 지금 같은 편들끼리 지금 헤게모니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잖아. 네. 그래서 의외로 그게 네, 많더라고요. 빨리 네. 그것을 봉합을 하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고. 근데 좌파들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조금만 자기하고 가까우면 손 내밀고 같이 손을 잡고 그 적을 없애고 또 그 사람 그 이 적을 없애고 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적 같이 동맹을 맺었던 사람을 또 이렇게 쳐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이제 문화 공산당 이론주의자의 그런 어떤 이런 공산당 이론 진취적인 하나인데 네. 그런 전략적인 그런 이론화된 전략이 다 네, 부합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그 이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굳이 그 진지의 성공은 스타들을 키워냄으로써 그 스타 이미지만으로도 진지에서 성공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전쟁에서 어떤 그쪽 그 진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그 팬들을 거느리면 그 자체가 그 진지에서 성공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전쟁, 네. 감성적인 걸 자극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그래서 이제 선동에 이용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뭘 느끼냐면 저는 이제 균형 감각을 보면 제 SNS에서 반은 워낙은 그 이쪽 진보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가득이었는데 지금은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보면은 훨씬 문화예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실생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이쪽이 많아요. 근데 중도들은 잘 티를 안 내니까 모르지만 이쪽에 보수분들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신앙인들이 많은 반면에 그 이쪽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 관심이 의외로 크지 않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 이 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고 비신앙인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냐면 예술 문화를 가까이 해요. 예술 문화가 지금 현대에서는 종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종교 쪽에 있는 분들도
목사님이나 저도 많이 좀 이렇게 단톡방에서 자, 알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문화 네. 예술가들이 그런 활동을 정신의 하는데 지배 아닐까. 근데 좌파들은 잘하는데 우파들은 왜잘 그런 부분에 근데 이제 잘안 문화 될까요? 정치자는 잘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아직 그런 문화 이런 진지 구축에 그러면은 대한 예 그러면은 중요성이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비난 예, 오는들 지금 전화 오고 지도층에 어떻게 해야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저도 시집을 선물 줘봤지만 네네네네 진짜 이쪽에 문외한들 보수 쪽에 너무 많으세요. 그 소중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즐겨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그 없는데 그럼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죠? 가능한데 교육을 관심이 같이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쪽에 관심이 없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그거는 문제 이제 그런 제가 문제를 어떻게 좀 주변에서 저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신앙인들이 있는데 네.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삶인데, 예술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클래식 음악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돈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술 문화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아주 뭐랄까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이쪽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술 문화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의식과 또 이게 뭐랄까 이렇게 벽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벽을 부수면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도 좀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좌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아주 그 비도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악마적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인스타나 이런 데그 제가 팔로우하는 그런 것을 보면 예술 그 문화에 대한 제가 이렇게 팔로우하는 것몇 개가 있긴 있었는데 그쪽에서 나온 예술 중에서 예술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연상시키는 거 소아성애 같은 그런 거를 그 인식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게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악마적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는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게 보여지고 악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러니까 힐링이 안 되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악마적인 모습들을 미국에서의 벌어지는 그 딥스들의 문제들이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저거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고 저는 이쪽에서 그게 익숙했던 어떻게 보면 그게 저게 전위적인 건가 보다라고 인식이 될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저가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극좌들의 끔찍한 행태를 보면서 그런 이미지와 비슷한 것은 막 저도 거부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뭔가 좀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하더라도 행복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에도 좀 창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를 쓴다 해서 이쁘고 달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새로운 발견, 어머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하지라고 느껴질 만큼의 아주 상상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데 교육하는 사람들이 좌파 쪽에 끌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진지전을 넓혀간 것도 있지만은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 보수 쪽에서도 예술 문화 진지를 좀더 확장시키고 상상력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어떤 그 훈련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안목을 가진 인선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되고 여기에 투자하려면 상이나 저 같은 경우는 공정해야 이제 되겠죠. 저는 출판사를 제가 하는데 내가 경제가 좋아지면은 나는 여기서 이게 리버티 뭐 아니 저기 자유에 대한 그런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학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네.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좌파형이랑 공산주의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옛날에 그 속에 있을 땐 좌파는 우파가 있으니까 좌파가 있는 맞죠. 좌파보다는 네. 진보라고 표현을 네, 진보 그거는 위장이에요. 위장 위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김대중 뭐 기념관이라든지 한국에 예. 보면은 좌파들 너무 엄청나게 그다음에 5.18 전쟁 기념관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동안 우리 그 산업화 세력 그리고 건국 세력들이 이룩한 거를 전부 짓밟아 버리고 자기들 걸로 예 공산화 전술 중에 하나가 그 초대 대통령이나 그 그 네. 선구적인 그 맨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개척한 대통령 리더들을 그 리더들을 공격하죠. 그냥 무너뜨려라. 네. 아주 이기적인 인물로 네. 만들어라. 이런 그 공산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영상 하나 만들라네요. 아 예. 그걸 알려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건 방송에서 말씀. 그런 거를 한 사람이 아까 전에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 아닙니까? 예. 그렇고 저도 지금 한번 드리는 걸 싶은 말이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좋은 책도 예. 거기에 그 재미가 어느 정도는 가미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상상력이요. 좌파 쪽 이런 그 선전 선동에 능한 세력들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 거를. 잘하면서 예. 우리는 다 속았잖아요. 예. 속임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하면서 상상력 있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 예. 해당하는 예. 우리 전형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항상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창조할 것도 상당히 네, 여기서 보완해서. 누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소호를 뽑고 싶어요. 아, 누군가 시인이나 이게 대표적으로 자유와 아, 오랜만에 김소월 작가님 자유 이미지나 부릅니다. 그분은 지금도 현대성을 갖고 있고 제가 세계 시인대에 나 거기에 사람들 봤는데 일본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김소월이래요. 아.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예, 예, 예. 한용운도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자유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가나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 전체주의적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네,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 또 다음에 또 네, 맞아요. 되니까. 이런 부분은 네. 뭐냐면 일단은 그 교육을 잡아야 돼요. 네네. 교육에서 자유의 이미지나 자유의 어떤 그 중요성들을 알려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기념관이 뭐 100개가 넘더라고. 난 충격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 저기 뭐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없잖아요. 네네. 있으면 다 부시고 그것이 이 매체나 이런 것들이 진지전에서 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산 전략 전술 속지 마라 이걸 어떻게 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다 짚어주는 그런 방송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고 네. 우리가 알려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 예술 쪽에서는 사람들을 일단은 문화예술 그런 쪽에 사람들 인선을 잘해야 되고 또 인선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지금 뭐 본격 문학에 있는 예. 누군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해야지 예. 여타에 그냥 소외받은 사람이 네. 이 보수라에서 그냥 하는 게 해면 네. 저쪽에서 우습게 봐요. 예. 제한된 시간이라서 예. 여기서 예.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 예. 마무리하자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든지 디테일이 강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걸 교육에서 교과서도 좀 정확하게 좌편향이 된 줄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좌편향된 이런 교육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야 되고 근데 일단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지방선거가 부정선거가 되면요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방선거가 이제 곧 있잖아요. 네, 6월 1일이죠. 네. 부정선거 반드시 저는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부정을 하는 것도
공산화 전략이 아닌가 싶은 게 레닌이 공산화 전략은 의미가 없고 개표가 정한다. 또 하나의 전략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스탈린이 한 유명한 말이죠. 예,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좀 힘드시지만은 지쳤잖아요. 지치고 힘들었다 그래도 6월까지는 좀 더 이게 힘을 내셔서 우리가 깨워서 지켜야 돼요. 저는 우리 안동대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5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 상구 대선에서 네. 맹활약을 했습니다. 가세현이라든지 아, 부방대라든지 이 정말 그 감시단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이 활동들을 보면서 저는 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이제는 네, 의지가 네.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아, 저도 느끼면서 굉장히 희망 같은 걸 가져갔어요. 네, 고맙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정 작가님이 예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영화라든지 문화 그 출판 이런 쪽에 얼마나 이념 편향이 되었고 한쪽이 자극하고 있는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그냥 짚고 싶고 하는 또 여쭤보고 싶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리는 안 됐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그람시가 옥중수기를 쓰고 마르크스주의라든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어떤 민중이고 민주 뭐 이런 식으로 민주는 아니지만 민중의 그 서민적이고 귀족과의 뭐 재벌과의 뭐 싸움이고 이런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라든지 아까 소아성애 같이 인식이 되셨게 돼서 그 문화의 그 정체 진실 자익화된 좌파들의 문화의 부패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게 매치가 사실 잘 안 되는데요. 제가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지금 그람시 같은 분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뭐 어떻게 사회주의의 어떤 이룩하기 위한 진실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렇게 사회주의가 진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소수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소로스 같은 그런 재벌들이 아까 자본이랑 좌파들이랑 결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본이나 서민들을 위한 사회주의가 지금은 다 변제되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공산주의가 사실은 전체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만이 권력을 쥐는 체제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리고 어떤 체제도 완벽하거나 선인 체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그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를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부패와 그 자본의 장악이라든지 모든 권력의 장악을 하면서 부패가 되면서 사실 좌파가 실체가 지금 그렇게 오염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우파라든지 자유민주의 가치를 아까 말씀하신 그 리더들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오염시키고 본인들을 한쪽만 선의 개념을 독식하면서 그렇게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천년 동안에 그 예수회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저 제 말은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이런 연결되는 그 고리를 그게 공산당은 하나의 일루미나티의 그 한 단체였어요. 그 때문에 목표는 뭐냐면 걔네는 계속 내렸던 게 단일화 세계 단일화 정부고 그 안에서 인구 감축이라는 이 반인륜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우생학이 얘네들은 그들만의 모임이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 모든 그 남녀 평등의 얘기라든지 화장실 같이 쓰는 거라든지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의 그 뿌리는 뭐냐면요 인류 감축 단일화 정부예요.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지금 PC주의로 좌파가 선이고 그래서 문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개념을 인식시키는 있어서 그 개념이 깨어나지거나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부를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은 깨어나거든요. 하다못해 하얀 구두 문제도 결국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감축이라는 사람을 적용되는 그런 거 이것도 걸릴까봐 근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그도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위선자들이죠. 예, 위선자죠, 위선자. 결국 악이죠. 진실을 가리고 사탄주의 가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문화를 잘 활용하고 그래서 그걸 전략화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깨워주시기 위해서 그 전략을 우리는 먼저 알아차림으로써 이쪽에서도 아 저기 그러니까 상식적인 상식 국익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냐면 정확하게 공산 전략 전술을 알아야 돼. 그들이 목표가 뭔지 말도 안 되는 반일륜이라는 거 아는 순간에 다 깨어나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 그래서 네, 야, 야, 좀 여기서 더 다음 시간에 제가 네, 죄송한데 네. 벌써 지금 시작 20분 됐는데 네, 네. 이제 길어져가지고 30분이 저쪽의 목표를 네. 저쪽의 목표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옳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제가 방송을 지금 진행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네, 네. 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이제 시도가 된다는 것이 네, 오늘은 개괄적으로 좀 네. 얘기를 했고 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이고, 방법들을 제가 좌파 매체 좌파 네, 매체에 대해서 연구도 네, 좌파 매체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좌파 매체들을 보면은 아까처럼 진지전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약한 사람들한테 약자한테 가서 마치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제 다가가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게 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분야를 이제 복지라든지 뭐 여러 분야가 복지에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서울시 그를 그 완전 장악한 박원순이 두 번 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전략 전술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다.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계속 네. 집권을 하고 그걸 네. 소수의 권력을 그 네. 속셈은 뭐냐면은 이 자신들의 이제 그 영구 집권이요. 예, 영구 집권이고 그다음에 돈 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걔네는 그게 아주 썩은 문드러질 정도로 네, 지금 앞으로 그쵸. 지금 뭐 지금 감사원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인수위하고 청와대하고 지금 다투는 게 지금 감사원의 이제 위원을 누구를 임명시키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서 앞으로 안 가라리죠. 뭐, 예, 앞으로 예, 여러 가지 비리들을 이제 이 여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비리들이 터질까봐 그렇다고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너무나 비리가 심각하더라. 그래서 석이 보이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문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이라면 문화의 심의제도 심의 지금 뭐 영화 암살자들 김정은 암살 사건을 네. 예술여가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심의 심의제 그 기간에 어떤 편중 이념 제한적인 그렇죠.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 인사를 그 편중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감사원도 굉장히 역할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비리들을 제대로 조사. 그러니까 이거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대로 조사해서 이것을 잘 하신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그나마 원자력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지금은 그 종로구의 국회의원이 됐고 후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선 지금 그 당선이 된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문재인 정권에서 총장까지 했습니다만은 우리 우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임을 어떻게 신임을 받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추미애나 조국하고 추미애 이런 사람들과 이제 맞짱을 뜨면서 정의롭게 보인 것이 이제 그 유효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야당의 후보로 나와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모습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예. 중요한 게 정치인들이 문화기술에 대해서 애정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모든 인선이나 모든 작업들은 그들이 예.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들 지금 헤게모니 보이지 않는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느껴지는데 하다못해 SNS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국가의 안보 제가 말을 잘해서 예, 미안한데 예,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북한이 지금 그 무기 체제나 경제적으로 열악하지만 그들이 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는 뭡니까? 그 무기를 저 핵무기까지만 개발하고 예, 예, 예.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장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금 다행히 5년 동안 우리 고생은 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여실하게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만 걸린 상태네요. 예, 예. 그럼 잠시 이제 휴식을 이제 쉴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너무 풀어져 버리면 안 되고 예. 바짝 긴장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 활동하시는 거의 분들이 이게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 우리 이게 지금 어차피 인생이 공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관심을 안 가졌던 것에 대해서 네. 이제는 좀 관심 갖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4차 혁명이라는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이게 딥스 얘네들이 만든 그 용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용어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새롭게 경제도 예술문화와 같이 부흥을 시켜가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돼요. 주변에 많은 이렇게 뭐랄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뭐 지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예. 알아야 되고 진실해는 건 네. 기본이고 네. 그렇죠. 진실해야 예. 되고 그렇죠. 예. 일단 안토니아 그람시의 진지전에 대해서 그 우파분 정치인들도 이해를 해서 네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집권 그 저는 이제 그 중도나 제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그 아까 정치와 좌파가 이제 집권을 위해서 문화를 이용한다 이렇게 뭐 집권을 얘기한 거는 이유가 그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반대편을 이미지를 오염시키거나 그냥 그 저희들도 어떤 이분법적으로 그렇다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중도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 좌파가 그렇게 문화를 이용한다고 집권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래 안토니아 그람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 이론들이 다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문화는 유물론적 아니 그 좌파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주의자이기 때문에 문화를 예술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집권 결국에 집권의 도구와 이념 도구화로 그 이용한다는 유물론을 유물론을 집권의 목적이죠. 정치 이익 활동과 선전 도구로 평생 영구 집권이지 뭐 영구 집권 그 유물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본 전제를 깨달으시면 거기에 이용당하고 이렇게 선동 이렇게 그 자기 그 전략화되는 노선을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저 3월 방송은 아마 예, 이번 주가 이제 됐고 네. 일요일이 이제 첫 주 아닙니까?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참 이번 선거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그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평화 외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공격당하고 뭐 건물이 폐허가 되고 이런 우크라이나 대선 선생님께서는 좀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이 정보 자체가 조작 거짓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저기 싸움을 일부러 이렇게 전쟁 영화 게임에서 가져와서 마치 이렇게 근데 진짜 푸틴이 공격한 거는 바이오 그 랩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팬데믹의 바이오 공장 실제 우크라이나는 DS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그 서류들도 지금 설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니 다양. 그러니까 뭐 아직 이걸 우크라이나의 그 증명을 해야 돼. 네. 역사 시간이 걸리니까. 역사 증명. 아니야 이게 외신을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공산 주사파 정권의 그 뉴스인데 그걸 전체 다 믿지 마시라는 거죠. 좀 객관적으로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바깥에 외부의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트위터를 보면 전혀 뉴스가 달라요. 네, 뭐 유튜브를 저도 이제 가끔씩 보다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수 유튜버조차들도 네.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의 속내는 전혀 네. 잘못 전달하는 네,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한국의 언론도 그렇고 뭐 네. 미국의 주요 언론도 그렇고 야, 정말 진실을 가리고 거기는 나치즘이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뭐 네. 그 뭡니까 소아 성애자들 또 뭐 네. 이렇게 예, 뭐 체포해 아니 자신들이 그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글로벌리스트의
주요 거점이에요. 거기는 네, 소굴이에요. 이런, 네, 이런 네. 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 방송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손으로 손에 이제 손만 잡으면 세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는데 분별력, 네, 분별력 그렇습니다. 네. 진실을 알기 힘든 정보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해서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사태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큰 그 각성을 하지 않았는가 네. 네, 이런 생각.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제, 네. 저기 뭐야 어, 미얀마 그 군사 쿠데타도 마찬가지고. 선거가 더 많은 투표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그 지방선거도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선거 쪽만 잘 잡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눈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긴 결과도 있다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네. 그 굉장히 투표, 그 예, 네.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네, 너무나 고맙고 예, 정순애님 예, 그 지금 댓글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네. 그 스피디하게 그 네. 짧게 우리 정보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한 방법론이 참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제 오른쪽에는 신현님, 시인님이시고요. 그 네. 미술 사진작가이시고 소설도 드리고 소설도 쓰시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신현님 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왼쪽에는 이제 우리 안동데일리 작가 정여진 작가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많은 그 저는 그 이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인사 뭐 오늘 뭐 강화문에서 저희가 강원 갔다 오느라 조금 늦었죠. 네. 이제 다음엔 더 준비돼서 문화 전략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 깨우쳐 주실 네. 거라고. 제 유튜브는 네. 신현인 TV는 제가 이렇게 하얀 구두만 그 처방이 이런 것들을 알면 계속 폭발돼서요. 네네. 어, 계정이 삭제돼서. 어 다른 채널 같이 있는 두 개 채널은 살아서 돌아다녀도 저는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지금 31분인 신현님 승리의 TV랑 신현님의 커피사가 힐링사가 그 TV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 신현님 시님은 그 유명하시기 때문에 많이 그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아보실 것 같고요. 네. 그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는 이수님 TV라고 또 있습니다. 네. 예, 이수님 TV도 있습니다. 이수님 TV 예, MBC 네. MBC 공정 언론 노조 위원회라고 네. 좌파가 아니고 우파의 그 언론 노조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수님 TV도 사랑해 주십시오. 예 정순애님만 이제 오늘 댓글을 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